자, 일단 원기준 씨가 진짜 많은 작품을 했어요, 그동안. 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드라마계에 이제 한 획을 거쳐. 예. 원기준만 하면은 바로 나오는 이 김치싸대기. 예.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유명하죠. 혹시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유명해요. 사람, 이게 너무 유명하죠? 우리 엄마도 봤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이게 대본상으로 김치로 얼굴을 때린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게? 그냥 대본상에는 그냥 김치로 때린다 뭐 요 정도 김치로 때린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김치를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김치를 이렇게 눈앞에서 뭐 이렇게 가슴팍에다가 그렇지 보통 이렇게 가슴에 던진대 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리허설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네. 고민을 이렇게 살짝 하시더니 어. 이효춘 선생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냥 김치로 싸대기를 한번 날리시죠. 그냥 김치로 싸대기를 한번 날리시죠. 이야. 아, 리허설 하다가 괜찮아. 그래. 왜, 뭐. 괜찮죠. 근데 뭐, 그땐 사실 그거를 이렇게 회자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 사실. 네, 가볍게 이렇게 하겠지. 네, 그러니까 그냥 사실 김치로 이렇게 때릴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김치를 들고 이렇게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몸에다 붙이듯이. 그냥 김치를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아, 밀듯이. 네. 어. 근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네. 봉투를 이렇게 탁 뜨는 거죠. 와우. 바로 안 빼시더라고요,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선생님 뭐 하시는 거지? 아, 이게 이제 녹화 들어갔을 때죠. 녹화 들어갔을 때. 녹화 들어갔을 때. 그래서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했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 선생님께서 이거를 포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세워놨었던 거라 봉투가 위에가 말랐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도 묻히면서 야. 그걸 잡고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 했었어요. 네. 이게 김치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감기듯이 쫙 되면서 목도리를 제가 목도리 많이 아파요? 근데 아파요? 김치 목도리 아니 사실 김치로 한번 맞아보실래요? 얘기해주세요.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아, 않은데 냄새가 너무 이 눈이랑 코, 귀 아, 구멍이랑 구멍에는 김치 국물, 고춧가루가 맞아. 맛있겠다. 아무튼 그 드라마 이후에 여기저기서 음식으로 때리는 게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약간 출연을 하면 그거를 한번 좀 이겨보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물세례는 아주 기본이고 케이크로 이제 케이크 싸대기를 한번 맞았어요. 케이크 싸대기는 어때요? 아, 또. 그냥 케이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진 건데 정확하게 제 얼굴에. 심희영 씨가 던졌는데 네. 근데도 뭐 김치만큼은 이거 네. 최고예요. 최다. 맞아볼 거 중에 김치가 단연 탑이다. 김치는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습니다.